힘들고 어려운 삶을 늘 기도로 이겨내던 봉이미는 어느 날한 3시간을 걸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나는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대. 봉이미는 밤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산에 가서 각자 흩어져서 바위 위에서 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바위에 머물러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만나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에 안 나갈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봉이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나 봐. 그래서 봉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정신을 차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이 새벽녘이 되었더래. 그래서 봉이미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3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 1시간도 안 걸릴 정도로 단숨에 날아서 온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대. 그 이후부터 봉이미는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대. 막내딸이 태어난 어느 날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남편과 아내가 다 교회에 나와야 유아 세례를 줬던 거야. 그래서 남편 종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 우리 막내딸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으려면 남편이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꼭 막내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교회에 같이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종아는 그때 오케이 했던 거야. 주일이 되어서 종아와 봉이미는 딸과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대. 그리고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처음 갔기 때문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종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종아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아팠던 모든 어깨랑 또 늑막염이 심했다고 하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 다 나았대. 그 이후부터 종아 씨는 교회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계속 출석하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 되었대. 봉이미의 기도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물론 교회에 갔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봉이미는 종아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에 함께 가게 되었고, 온 가족이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 가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대. 너무 감사한 일이지.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뎠더니 좋은 일도 있고, 너무 행복한 일들이 있는 거지. 또 종아와 봉이미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다음을 또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